제 친구가 하는 건데. 아, 얘기 예. 들었어요. 여튼 홍보 좀 부탁했습니다. 아, 아니 홍보를 떠나서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정직하게. 아, 그러셔도 돼요. 친구 가기를 내가 그래도 이거 찍어줘야 되는 게 형이나 일꾼의 탄생 꼽아줬단 말이에요. 아, 꼽은 거 아니에요. 제안을. 다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추천을 해줬는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한 건데 추천한 것도 나는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야, 청년회장의 인기가. 친구 가게. 안녕하십니까. 야,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리수산 사장 김홍민입니다. 뭐야? 야, 아니 저 무슨 잔치상을 꽃가 타고 잔치할게요. 대게도 잡고 킹크랩도 잡아. 이건 뭐 중국 온 거 아니죠 지금? 난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이 자라는 거 처음 보네. 와, 얘가 약간 좀 배포가 좀 그러지 큰친구다. 좀 더 커져야 되겠네 내가. 아니, 괜히 주눅이네. 괜히 주눅이. 야, 이것도 또 제로. 제로. 제가 초록이 한점 올리겠습니다. 특급 유명 연예인이라고. 아우. 저 형이 이제 누굴 소개시켜줘도 안 유명하면은 가게 놀러 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아, 그래? 이보랑 개미할게 형한테는 안 하고 윤태기 형 정도 돼야지 따로 전화하고. 나한테 아까 오라고 하시더라고. 아, 그러면 유명 연예인이라고. 아, 인정해준다. 인정해주는 거죠. 자, 아유. 네. 이제 뭐 우리는 하나야 해도 되잖아요. 네. 우리 하나. 자. 유튜브 안 되겠다. 지금 먹다 흘렀어요, 형이야. 유튜브 선배로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아니, 근데 원래 술을 안 드신다. 아, 유튜브 가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시청자가 원하는 단양 띠리띠리가 아닙니다. 아, 참 모르네, 진짜. 아니, 그걸 왜 흘리고 있어, 그걸.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아,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살인데 또 그거. 형이 봤을 때 요거 뭐부터 먹어야 돼요 지금? 나는 팔미너. 아, 미너가 요즘. 아니 지금 철에다가 솔직히 시골에서는 팔미너 보는 게 진짜 귀한. 아, 그래요? 또 이렇게 큰 사이즈는. 그럼 팔미너부터 한번 먹어보시죠. 저 랍스터 그리고 먹겠습니다. 아, 그럼 나도 랍스터. 아니 난 원래 줄 데가 없잖아. 이런 사람이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바로 나까무라상 되는 겁니다. 어쩐지 까무라까무라 해. 내가 잘 까무라. 형이 뭐, 아니 뭐 아이 아, 와, 뭐에 찍어 먹어야 돼요? 아니 와사비지. 아, 간장. 이건 간장이야. 간장. 난 초장이 좋더라. 아, 그럼 나도 초장 찍어 먹어. 아, 진짜. 자, 또 선원수 TV에 기웃기웃 거리겠네. 아니, 여기 천 단위로 나옵니다, 형이. 천 단위로. 와, 어. 와, 아, 진짜 이거는 신기해. 이게 설탕 뿌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달지? 아, 그 정도예요? 어. 진짜 신기해. 와, 랍살. 이게 얼음에다가 지금 제대로 시간이 지나가고 진짜 맛있네. 이게 형이 아니지. 아까 자연산이라고 얘기했어요? 난 지금까지 랍스터가 캐나다를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양식인 줄 알았어. 똑같은 사이즈가 많이 들어오길래. 근데 이거 자연산이라고 그러더라고. 캐나다 구스는 알죠? 빨리 먹어. 캐나다 구스는 아예 먹으라고 일단. 아, 모르는구나. 나한테 이랬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 그거 짠 거지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뭐 많이 좀 부족하시다. 와, 맛있다. 형이 나 더 가있어. 제가 진짜 이거는 형님 또. 아니, 어른이신데. 아니, 나는 집에서 먹. 아니, 진짜. 유튜브 악으로 그냥 먹어요. 얼음 볼 줄 아네 이러고. 아, 참 진짜 이 청년 회장 얼음 볼 줄 아네 진짜. 아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아유, 형님 빨리 진짜. 또 이렇게. 이건 제가 볼 때가 여기 조금. 와, 진짜. 야, 어렵다. 역시 이런 거구나. 동네가 서울이 아박하네. 아, 형수님도 그냥 드세요. 예. 아, 날 거를 못 드시는구나. 네. 그게 상관이 없는 게 형수님. 네. 저희 어머니도 저 가졌을 때 콜라 한 잔도 안 먹었대요. 어허.
탄산 한 잔도 안 먹었대요. 얼굴이 이렇잖아요. 제 얼굴이 왜 이런지 모르시죠? 아버지도 잘생겼고 어머니도 미인이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가 밥상을 한번 뒤집어 엎었대요. 근데 이제 얼굴이 형성될 때쯤 아버지가 밥상을 엎어서 그때 많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지방 미자자를 보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 이제 뭐 먹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민어, 활민어. 아, 민어. 와, 민어부터. 그럼 어디 부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 저게 와. 저 아, 있어. 와. 아, 저 뱃살 이제. 뱃살. 어, 뱃살. 뱃살이면 이제 한 여기를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캐릭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난 너무 좋아. 난 그래서 뭐냐면 지금 계속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나 전국 노래방 그 유튜브 할 때 네. 형님만 괜찮으시면 스케줄이 한 달에 4번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아, 안 돼, 안 돼. 이 형 어. 자기 본업이 있잖아. 아, 그래? 나도 자주 못 올리는 게 댓글에 삼척 놀러 가 있다 여자친구랑 막 어디 놀러 갔다 이러니까 네가 매니저야? 아니 할 수도 있지. 나가면 되지. 아 근데 진짜 형 생각은 괜찮으세요? 아니 너 시베리아 재소속 아니야? 내가 내 거에만 아 거기만 나와야 전담으로 나와야죠. 전속계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 아니 그러면 선택이에요. 그럼 뭐 헌수형 라인을 탈 거예요? 제 라인을 탈 거예요? 아니 JYP 소속인데 또 SM도 가고 YG도 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광수 내가 왜냐면 이거 상도에 어긋난다. 너 지금 전담인데 그렇죠. 내가 약간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 맞아. 난 출연료 없이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해보려고 했지. 아니 미키광수 TV나 열심히 좀 하면 되는데 6월 열심히 안 하잖아 형님. 알았어. 자꾸 주눅들게 만드네. 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몰라. 아 그럼 안 됩니다 형은. 아 뭐 이거 몰카냐? 아야 형님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속을 일도 없잖아요. 아니 나는 뭐 하자 그러면 쑥 해. 나 이 찍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 이거 근데 형님 진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진짜로? 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또 와가지고. 아. 초장. 와. 야 누가 없을까? 너 후배들 중에 뭐 약간 뭐 부호 형이나 개미할게 형. 그래도 개그를 했고 프로니까. 개미할게 형은 좀 안 어울리고 부호 형도 괜찮긴 한데. 부호 형 요즘 바쁘신가? 아니요 그 형 이제 그 형 방송 한다 그러면 머리까지 다 밀잖아요. 근데 형은. 몸을 아끼잖아요. 그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치키면 아까 어. 바로 형은 꼬까마 타고 바로 부르고 나도 락킹 할게 나오는데 하라 그러니까 쭈삐쭈삐 하는데 이러면 이 유튜브는 이제 그런 쭈삐쭈삐이나 어색한 부분 다 덜어내니까 괜찮은데 형 방송할 때 조금 그렇다니까. 그래. 아니야. 야 부호 형 나 전화번호 아 예 드릴게. 네. 네. 왜냐면 딱 그런 분들이 필요하거든. 너무 프로 냄새 안 나고 아. 그 약간 경력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부호 형도 행사 업체 이런 걸로 오래 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심사를 시키면 되니까. 근데 형님은 나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걸 하려고 했지. 이제 노래방 많이 다니셨잖아요. 아 우리 노래 좋아하네. 그러니까 노래방 경력, 담임 경력으로 해서 이제 하면 조금 코미디가 되니까. 아 근데 형이 이제 이거를 딱 그 시간에 오고 그게 돼야 되는데 또 자기 지금 연애 지금 지금 주방장도 구해놓고 부호는 요즘 바쁘다고 얘기하던데. 아 그 형 방송이 우선이죠. 부호 형 나쁘지 않다 진짜로. 에? 아니면 형 이참에 노래 냈잖아요. 꽃가마 듀엣으로 가면은 내 인스타나 유튜브 파급력도 있고 이쪽 형의 이제 어른들한테의 인지도랑 나의 이제 SNS랑 결탁이 되면 좀 더 파급력 있지 않아요? 노래 어때요?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노래방 랩은 되잖아. 랩을 네. 랩으로 해야지. 형은 어때요? 나 형님은 진짜 원래 약간 재밌어 했다고? 어 원래 재밌어하고 좋아했다니까? 허가명이신다 형님. 근데 노래는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는. 아 근데 노래 들어본 적 없어가지고. 아 맞네. 라이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야 노래는 내가 니보다 잘하지 랩은 아닌데도. 아니 근데 형은 쉽게만 못하잖아요. 자 큐! 별빛이 아이
아니 왜 나오다 왔어? 아니 대낮에 무슨 별빛이 안 먹을 때 어 안 하고 뭐야? 튀깁니다. 와 아유. 안 하고 산 거 튀긴 거예요. 와 안 하고요? 네.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산 거 아니 진짜 할 거예요? 우리가 같이 팀으로 뭐 아, 하라 그러면 못하니까 형은 노래를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어. 근데 형님은 생각 있으신가 진짜? 아니 난 시켜만 주면 아, 노래 큐! 잠깐만 있어봐 밥 먹다가 지금 아예 탈락 봐봐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니 하지는 못하잖아 그럼 발라드를 좋아해서 아니 여기서는 지금 아이 밥 먹는 자리에서는 밥 먹는 자리에서 노래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꽃 가마 타고 라키라 라키 원투 펀치 라키 알지나 베이비 카키 앞서도 잡고 모두 싸봐라 대륙간 단독 미사일 자식 이게 프로 아마의 차이입니다 부호 형 뭐 하시냐 부호 형이 낫죠 그 형 시키면 바로 하잖아요 그 형은 진짜 그냥 황소도 봐 아예 당연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행사 들어갔는데 사람들 와 하고 있는데 어 잠깐만 아 나 사람들 많은 데서 안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틀리지 아니 못해도 그 기세를 보는 거죠 기세 아 여보 나도 눈 감을게요 아. 형님 한번 편하게 한번 노래 한번 뭐 형님 잘하시는 노래로 와 눈 감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생각이 안 나 아니 진짜 나는 술 한 잔 먹어야지 하나 봐 행사 볼 때 술 먹고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립 마음이야 인다 해도 끝 못하겠어요 여기서 진짜 근데 뒤에 음을 누가 내리신 거예요? 아까 타도 락키는 락키 원투 펀치 락키 알잖아 베이비 카키 나도 꽃가마가 낫겠다 그냥 해봐요 아니 가사를 모르는데 꽃가마 타고 어 영배 일로와 그래 왜 왜 아니 오세요 왜 왜 그건 뭡니까 형님 여기 없는 건데 한번 드셔보시고 형님이 좀 맞춰보세요 아 요건 뭐예요? 왜? 딱 봐도 알겠구만 이건 뭔데요? 자연상황어 자연상황어 어 드셔보세요 자연상황어 맞는데? 아 이거 자연상황어예요? 아 맞는데 보면 자 먹어봅시다 예. 딱 보면 뭐예요? 자연상어 어? 와 맥주 좀 진짜 어 대방어라고? 아니 대방어인 거 같아 자연상어 야 이거 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홍보를 해준 거니까 요거 보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아, 봤을 때 서비스 조금 줘 응? 서비스가 아니라 벌써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아 강수 씨 저기 보고 전화 오던가 오시는 분들은 응. 20% 세일 못 해놨어 아 그러면 네. 미키광수 아. TV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몇 프로? 무조건 20% 아 진짜로요? 100% 전화까지 주면 배달도 되니까 네. 전화까지 무조건 20% 해야 돼요 지금 주신 거는 자연산 광어? 양식 광어입니다 양식 광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먹어 지금 봐봐 아 이거 양식이야? 아니 근데 이게 빛깔이 붉은 빛이 살짝 나니까 내가 네. 그런 거야 아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네 아 형 몰랐잖아요 아니야 나 이거 지금 네. 자연산 세 번 얘기하셨는데 제 아내가 형님 자연산을 세 번 얘기하셨다며 아니 근데 내가 받으면서 네. 이거 대강어인가 이랬잖아 그냥 대강어 양식 대강어 자연상어 자연상어 그럼 대강어는 그냥 양식 대강어라 형님 말씀이 많아지시고 아니 아니 봐봐 아니 솔직히 진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 먹어봤어 안 먹어보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붉은 빛이 나면은 자연상어 같이 보일 수도 있어 대강어는 광어가 큰 거야 이게 양식 광어인데도 솔직히 몰랐죠? 아니 봤을 때 자연산인 줄 알았어 아니 위에 거는 양식 광어 티가 확 나네 요 위에 하얀색은 아니 결과를 듣고 맞추는 건 누가 못해요 아니야 대강어는 잘 쓸어놨네 아니 난 어제도 4kg짜리 어제도 떠서 먹었어 집에서 자연산 광어 근데 봤을 때는 몰랐죠? 아니 이게 자연산 광어 같이 보였다니까 아니 랩쉬어 놨을 때 근데 내가 베끼면서 그랬잖아 진짜 야 역대급 아유 아니 역대급인 게 나는 당연히 이거를 맞출 줄 왜냐면 동해 나도 동해 물고기 아니, 서해 물고기도 맞추는 사람인데 횟집 아, 몇 년 하신 거야? 30년 횟집 30년 경력인데 아니 봐봐
영웅이야, 너 근데 딱 너는 다 알아? 딱 보면 보면 알지. 아, 너는 틀린 적이 없어? 아니 광어는 그냥 조그마다 크던 양지가 잘 완전 타고 완전 이거를 만약에 30년 했는데 못 맞추면은 그거는 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진짜 한번 와서 내가 쓰는 건 맞춰보라래. 내가 쓰는 걸 이렇게 쓸어놓으면 이거 내 씌워가지고 이렇게 아니 우리 집에 자연산 여기보다 더 많아 진짜. 근데 큰 건 없어. 자, 못 맞췄습니다. 그럼 형님 수도 마십시오. 아 수도 없어. 왜냐하면 형님이 자연산을 많이 깔아 있으니까 아 당연히 이 집은 다 자연산이겠지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난 그래가지고 야 근데 횟집 쉽게 하는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30년을 했는데 이거를 야, 못 맞출까 해서 그니까 상상도 못한 결과예요 진짜. 역대급 반전. 나 그래서 장난치시나 했는데 진짜더라고. 진짜네. 아니 겉 냅시어놔가지고 겉으로 보면 이거 한번 드셔봐요. 예. 어떤 거 줄도. 아 와 줄도. 야 여기가 지금 몇 종류야? 10만, 이게 전갱이 10만하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 아 이거 아까 형님도 얘기하셨어. 이거 제일 맛있고 여기 도다리 자연산 도다리. 아까 도다리 얘기했는데 새꽃이 도다리 이건 참돔 마스카 일본산이고. 어 그거 정확히 맛있어. 여기 줄돔. 줄돔 얘기 안 하셨는데 줄돔 잡은 거 반말이 남았었잖아. 아까 형님 줄돔은 얘기 안 하셨어. 내부로 이렇게 해서 가려놨는데 아니 두 명이서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 내가 형을 너무 과대평가를 했어.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엄청 놀린다. 아니 성원은 서해 광어다 이거를 맞추길래 아 나는 당연히 이제 요 정도는 충분히 맞추겠거니 생각하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해야지 또 재밌는 거야? 아 저희는 형님 진짜 재밌는데 형님 횟집 다니시는 손님들한테 약간 뭐랄까 도떼기 지장 느낌 나버리는 도떼기 같은 소리 하고 어제도 4kg짜리 혼자 먹.. 아니 혼자가 아니지 가족들하고 먹고 왔다니까. 왜 안 파시고 맨날 드십니까? 그렇지 이게 줄도? 줄도 먹어. 줄도 친먹어. 난 아까 이것도 의미인 줄 알았네. 아까 줄도미 제일 유명한 솔직히 이 정도면은 한 이 한 상에 한 얼마 정도? 야, 한 200만원? 야 그건 아니고 반영해서 먹어. 바로 눈탱이인 거죠? 아니 진짜 단양에서 받으면 이거 있잖아 한 백몇십만원 받아야 돼. 틀린 거야. 기름값이 또 있다니까. 이거 장어도 왔지. 장어 보내주셨어. 민어만 해도. 아 이거 이것도 올라가고 나면은 이거 동네에서 사람들 와가지고 얘기 엄청 할 건데 이거. 아이 장난했다고 하면 되죠. 와 활민어. 아니 뭐라고 아, 저 진짜 자연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자연산을 가져오겠어요. 근데 회 드시는 분? 네, 미키 형수 TV를 보고 오면 진짜 20%. 아,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와. 자기도 20%. 나는 보고 오는 게 많아서 너무. 아, 20%는. 봐봐. 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아도 한 주말에 몇 팀 정도 가요, 솔직히? 주말에? 예. 네. 한 서너 팀은 오지. 기본적으로. 이게 단양이잖아요. 시골이니까. 아, 거기 놀러 왔다가 찾아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 이 집이네 이러면서 얼굴 보고 들어오고. 네. 그거 효과 많아요.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가면 노량진으로 많이 오고 단양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면 사장이 자연산이랑 구분 못해서 위에서 하는 사람 내가 뭘 구분을 못해 하는 사람이 쏘겨버리면 형이 모르고 자연산이라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 유통하는 사람이 쏘겨버리면 근데 저 민어 저거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진짜 귀한 거라며. 난 잘 몰라. 회조하는 사람 불에 민어 불입니까? 민어 불. 와 지금부터 이제 8월 말까지 계속 민어가 최고로 시즌. 아 맛있다. 아니 봐봐. 응. 이게 같은 양식강어인데 봐봐. 나는 이제 뭔지 알았어요. 양식강어인데 봐봐. 원래 자연산이 요런 붉은 빛이나. 응. 맞아. 이게 이제 한 4kg 정도 되면은 4-5kg짜리가 제일 맛있어. 근데 봐봐. 이게 대강어란 말이지. 요 틀려 안 틀려? 요 속살이 요기가. 안 틀린 건 이제 뭔지 알았지. 근데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죠. 자연산 양식은 맞아. 양식 맞는데. 그리고 살이 빠진 고기랑 기름이 찬 고기랑 또 빛깔이 틀려. 자, 단양 회수사는 사장님이 자연산이랑 양식을 구분할 줄 모르는 분이 지금 사장으로 계십니다. 30년째. 그러니까 양식, 자연산 상관없으신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전에 유튜버 찍을 때 못 맞춘 적 있어 없어? 아, 그땐 다 맞췄지.
이거는 헷갈리게 쓰러온 거야. 부위별로 다뤘던 걸 형님 모르셨던 거야. 그렇죠. 아니지, 부위는 알지. 진짜라고 틀려.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건 안다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몰라, 이거를. 그렇죠. 얻어 부위를 썰던, 포를 썰던, 어떻게 썰던 간에 30년을 했으면 나는 모르지. 난 맞춰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제대로 걸렸네. 아니, 어쩐지 오늘 올라오는데 노량진 전으로 오라고. 어젠 집으로 오라 했다가. 그 사이에 아이디어를 짠 거죠. 803 파타고니아가 짜증나요? 아, 이 컨텐츠가 더 짜증나요? 이게 더 짜증나지. 아, 본인 전문 분야에서 틀렸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건 웃긴 게 몰카가 아니잖아. 그래서 와, 역시 30년 횟집 사장 이걸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썸네일이 달라져야 돼. 의리주산입니다. 미키형수 TV를 보고 오셨다 그러면 20% 할인. 그 다음에 단양회수산을 가시면은 정가를 받습니다. 정가인데 나는 서비스... 더 많은 걸 해줘. 의리주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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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까 그, 야,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응. 이 가게도 저희 거예요. 요? 이건 뭐지? 그거 장어. 장어. 응. 하나 딱 먹고. 장어 통째로 드시면 돼요. 응. 야, 이거 남은 거 오징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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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가 아니라. 아니, 형님도 틀리네. 안녕하세요. 미키나촌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